강원특별법에 따라 고성통일전망대 일원에 대한 개발 규제를 풀 수 있는 산림이용 지능지구 심의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.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산림이용 지능지구 1호 사업지로 통일전망대 일원 18만여 제곱미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산림청과 정책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23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. 고성통일전망대 일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, 각종 편의시설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해당 구역이 보전산지와 민통선 내부라는 이중 규제로 묶여왔습니다.